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7월 말 대만 인터뷰에 대해서 있길래 한번 보았습니다.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인터뷰는 2018년 7월 말에서 대만에서 진행되었다고. 디렉터 외, 강원기 디렉터 외 개발진을 포함해 세 분의 대만 유저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 서버 기준으로 말한 게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만에서 진행된 인터뷰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문의 필자가 대만어를 해석 못 읽기 편하도록, 뭐라는, 해석을 못해 읽기 편하도록 임의로 달아두어서 어색할 수 있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검은 마우스 스토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이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은 마법사 업데이트에서 검은 마법사 스토리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 스토리는 현재 전개 중인 그란디스 기반으로 새롭게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란디스가 나온다고 7월 말이니까, 지금 8월 때니까. 작업장이나 해커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업장이나 해커에게는 선량하게 일반 플레이어를 하는 많은 사용자분께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함으로 기본적으로 제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업장이나 해커를 어떤 식으로 분류해 내나요? 최근에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유저 패턴 분석을 하고 있다. 일반 유저와 작업장 유저를 분류해서 작업장 유저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 단계라서 계산된 지 얼마 안 됐다. 작업장에 대한 제재는 계속 높여나갈 예정이다. 난 뭡니까? 해툴이 많이 사용되는데 개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해투를 입수하게 되면 분석한 다음 제재를 하고 있다. 일반 유저, 미안합니다. 사실 해투의 수집에 대해서 어렵다. 여러분의 핵심구와 도움 많이 바란다. 최근 새로운 플레이 요소가 많은데 어떤 기준 제작인가? 항상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할 때 메이플 스토리 부족한 컨셉 패턴을 고려해 기존에 없는 패턴 컨셉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여 추가되고 있다. 왜 새로운 플레이 요소가 많은 신규 직업을 위주로 추가하는 건가요? 최근 추가된 작업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컨트롤 비중이 높아진 직업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과거 메이플 스토리에 없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추가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직업은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떤 직업군 구상을 하고 있나요? 신규 캐릭터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재미를 찾아주기 위함이랍니다. 그렇답니다. 교환물과 의자 교환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나요? 사전 질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의자를 지급할 때 직업 콘텐츠나 혹은 상황에 따라 설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 가능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자 저장 공간 부족한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의자와 40칸 가방을 추가할 예정이며, 가방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호텔 핑크빈은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핑크빈 나오기 전에 직전에 보스는 호텔이었고, 호텔 같은 경우 당시 크고 위협적인 멋있는 몬스터. 이게 의미가 있나? 시간의 신전이 들어가면서 핑크빈 같이 추가되었는데요. 개발진의 의도의 부분은 기존처럼 큰 보스가 아닌
메이플 캐릭터 마스코트 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나오게 된 게 핑크빈이었고, 핑크빈이 만들어진 지 올해 10년이 되었는데 초기에는 그런 캐릭터성만이 부과되지 않았는데, 아 뭐라는 거예요? 아 그렇답니다. 네. 아 길드원이 다 같이 모여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순위를 높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속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나요? 아, 네, 진행될 예정이고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도 생각 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신규집과 궁수가 몇 년째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신규 컨셉은 궁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나 컨셉이 다양하지 않은 점이 있고, 궁수가 컨셉 패턴을 봤을 때 더 나은 직업이 있었기에 궁수가 출시되지 않았다. 신규 직업을 궁수를 최우선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확답은 드릴 순 없고 신규 직업을 궁수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오케이. 다음. 꽤 많고. 캐시 보관함 정렬 기능이 없어져서, 아 이거는 개선이 됐지요. 캐시 검색할 수 있게 개선이 바뀌었고, 보스 필드에서 사망 시 30초 후 자동 부활이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30초 후 자동 부활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며 보스 필드 쪽에서 그걸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드로이드 헤어 저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시스템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은 질문을 통해 유저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도 헤어 성형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현재는 이제 성형이 저장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형은 내 생각인데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형이 나오면은 머리야 비싼다고 치지만 성형은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네. 아 없으면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샵은 내용 없어요. 이거는 7월 말에 제작된 거고요. 출처는 이제 아래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